Welcome, Mukunda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오후 4시 27분 불금봉 단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밴드 보면서 공부할게요. 어제 종가 매매 종목 카이너스 매드 대응했는데요. 수익을 현재 못 내고 나왔습니다.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빠져 있는데요. 가을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급락하는 거 마찬가지로 요 갭필이 생겼습니다. 갭 하락으로 시작해 가지고요. 그대로 하루 종일 바로 최저가 4460원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카이노스 매드인데요. 파킨슨병 치료물질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나타냈다는 이러한 그 뉴스 때문에 급등을 하다 조정이 어제 나왔는데요. 오늘 이 지수 급락에 따라가지고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이 갭을 메꾸로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거 지금 홀딩해가지고 가져가시는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오늘 시초가 단타 매매 힘스를 대응했습니다. 힘스 한 주당 한 주 무상증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힘스를 아침에 대응했고요. 또 불금봉 하디슈까지 대응을 했는데 오늘 결과가 좋았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이 힘스 갖고 오늘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잠깐 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의 종목이고요. 아주 좋은 흐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아침 시초가에도 수익을 냈고요. 또 이렇게 중간에 불금봉 하디슈에서도 오늘 마지막까지 아주 힘차게 올라갔던 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익을 안겨다 주었던 바로 힘스 아주 좋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홀딩했던 또 한성기업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조 바이든 관련주죠. 미국의 대선후보,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관련주인데 한성기업 뭐 대부분 지난 수요일날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는데 조금 홀딩해서 가져가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8,550원까지 단일가 거래 단기 과열 종목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8,55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딩했던 한성기업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신풍제약을 종가 매매로 대응했습니다. 코로나19하고 관련된 제약사, 일양약품, 부강약품, 신풍제약까지 이 세 개의 회사가 시총 5조를 돌파했습니다. 바로 1조 클럽에 가입한 이 대형 제약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 세 곳 합산이 거의 뭐 5조에 가까우니까 엄청납니다. 지금 신풍제약이라든가 일양약품, 부강약품 이렇게 세 곳의 시총이 5조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시장에 지금 반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바로 치료제, 임상의 모든 그 영향을 쏟고 있는 신풍제약이고요. 기존의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믹스의 코로나19 이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WHO의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클로로킨이죠. 이 임상시험 안정성 이후로 중단하기 전까지는 클로로킨 관련주로 묶여 있었는데 이 바로 또 시장에 이 신풍제약이 다시 한번 임상과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19의 몸값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2시 반쯤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시외 현재 좀 잠깐 보겠습니다. 거래되고 있는데요.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750원으로 0.8% 상승 중에 있습니다. 시외 단일가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신풍제약의 흐름을 이렇게 종가 매매로 가져갔습니다. 우리 오늘 불금봉 제자들의 거래 내용을 한번 카톡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2% 또 코스닥이 마이너스 1.45% 빠져있는 상태에서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의 급락 이어가지고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급락 장세에 어려운 장세인데요. 그 와중에도 이 틈새를 공략해가지고 우리가 그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힘스 아침에 1.8%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바로 9시 9분 힘스 2% 입절했습니다. 힘스 이렇게 힘스를 아침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잡고 위로 올라오는 이 부분을 아침에 시초가 단타 매매로 대응했던 겁니다. 이게 불금봉 단타 매매법이고요. 힘스 9시 18분에 1.6%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힘스입니다. 힘스 오늘은 거의 뭐 다 힘스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불금봉 하디슈로 또 1.5% 입절했고요. 힘스 1.1%. 오늘 지수도 안 좋은데 힘스 이런 종목은 힘스입니다. 이런 종목 찾는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힘스 2%.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수익률이 높아지죠. 힘스 2.48%, 힘스 1.7%, 또 힘스 2.8% 보세요. 힘스 2.44%까지 힘스 2%. 오늘 힘스로 바로 이렇게 그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 불금봉 제자가 이렇게 좋은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만 가지 종류의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해 온 사람은 두렵지 않지만 한 종류의 발차기를 한 1만 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습니다. 브루슬리 이소룡의 얘기입니다. 한성기업 2.0% 입절했습니다. 또 신풍제약 종가에 우리 종가매매 2시 26분에 신풍제약을 대응했는데요. 또 잠깐 사이에 2.2% 입절하고 나온 불금봉 제자분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신풍제약 우리가 지금 종가매매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고 시의 단일가에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신풍제약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가 일곱 종목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엄청 빠진 날에도 우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산솔루션 우선주, 또 깨끗한 나라 우선주,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두산 퓨얼셀, 수소차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 우선주 중심으로 다 이렇게 그 상한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어제도 이어가지고 이틀째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올라온 프로테입니다. 반도체 생산성이 100배 정도 올라간다는 이러한 장비 개발 소식 때문에 오늘 이 하락 장세에서도 프로테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공이 장중에 이렇게 많이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재확산세 때문에 마스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들이 오늘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이런 QR코드와 관련해가지고 학원이라든가 PC방에 전자 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소식 때문에 QR코드 찍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KG 모빌리언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KCT도 오늘 장중에 많이 보였는데요. 이주열 한은 총재가 디지털 화폐 추진하는 이러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런 그 상승이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우선주가 많이 올라온다 그러는데요. 유유제약이라든가 동양, SK케미칼 같은 이러한 그 전반적으로 우선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지금 현재도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상당히 시장에 부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강약품, 신풍제약, 일양약품 5조의 바로 시총 정도를 갖고 있는 이런 그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 약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또 글로벌 증시에 아주 그 하락, 코로나의 재확산 염려 때문에요. 이런 낙관론이 굉장히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개인하고 기관 팔자가 나오는 바람에 740선으로 떨어졌고요. 또 코스피도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바람에 21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미국 증시 폭락이 이런 그 불안 심리가 자극이 돼가지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주말을 마치고요. 힘찬
이런 그 상황이 다시 한번 재연출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8일 월요일부터 오늘 12일 금요일까지 오후 거래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쉬시고요.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불금봉 장전유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